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뒤 맞는 첫 헬로윈 데이에 많은 사람이 서울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경찰도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보다 경비 병력을 늘려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차윤진 기자, 벌써 인파가 붐비고 있군요. 네, 이곳 이태원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들뜬 모습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헬로윈 데이인 만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환한 얼굴로 헬로윈 데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헬로윈 하면 떠오르는 괴물이나 유령 같은 특이한 분장을 한 사람들도 많고요. 올해 유행했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흉내낸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는데요. 시민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할로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각자 시간 내갖고 온 거예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이태원 상인들도 오늘 낮부터 상점마다 호박 등으로 헬로윈 장식을 하며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입구에서 무료로 헬로윈 분장을 해주며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이번 헬로윈 데이를 계기로 침체됐던 상점가의 분위기도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때 아니면은 많이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할로윈 분위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람 손님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경찰은 금요일인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태원을 찾을 것으로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200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이태원 거리 곳곳에 배치돼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최근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마약 범죄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청도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고 방역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이곳 이태원뿐 아니라 서울 홍대 앞과 강남역 등에도 헬로윈 데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주변 도로가 큰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말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